남자가 바뀌는 건 어떤 경우에 바뀔까요? 저는 변할 때마다 와이프한테 깨지면서 그쵸? 바뀌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저희 남편도. 아니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가장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김건희 여사. 건희라면 6천 원. 건희라면? 건희라면 6천 원. 석열주보다 비싸네요. 네. 역시 그 비중이.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까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할 때 김건희 씨 빼고 다 바꾸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재혼할 수는 없잖아요. 이혼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저는 어차피 5년간 같이 가야 될 이런 게 배우자입니다. 근데 저는 김건희 씨가 이게 좀 더 이게 그 자신 있게 대외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당히 그 좌파들의 그 줄리 프레임이 그 빨리 깨야 됩니다. 스스로 이게 주눅들면 안 돼요. 아니 김건희 씨가 이게 줄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이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뭐 광우병도 가짜 뉴스 맞지만 김건희 씨가 이게 술집에 줄리했다. 이게 아무 근거도 못 되면서. 아니 근데 서병사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줄리옥 때문에 지금 아니,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김건희 씨가 이게 지금도 줄리라고 프레임을 걸었다는 이야기. 제가 이게 그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줄리옥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집회하는데 네. 우리 사무실이 교대잖아요. 네. 거기 윤석열 집 앞에서 계속 대모를 하는데 줄리 하려면서 술집 아니 근데 그거는 극단화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한간의 제 말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논문도 이게 박사 논문이 문제 없다고 대학에서 발표했잖아요. 문제 없다고 지금 김건희 씨 인기 좋습니다. 문제 없는 건가요? 예? 지금 김건희 씨가 괜히 아, 대학을 믿어야죠. 스스로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야 김건희 씨가 활동 안 해야지 지지율 오른다. 김건희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 영부인 공격해가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진짜 그러니까 옛날 과거 저 그러니까 이 영부인들처럼 그래 하길 바랍니다. 하길 바라는데. 그 어제 제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김건희, 무속인 이 세 가지 무한루프에 지금 윤 대통령이 빠져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만 하면 대풀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줄리오기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민간인 그 나토 순방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사적 채용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코바나 콘텐츠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뭐 지인의 아들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하고도 상당히 가깝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고 거기다가 또 지금 무속인 논란도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다 이래 줄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끊을 건 끊고 그래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바뀌어야죠.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나쁜 여러 가지 의혹들은 걷어내고 그래갖고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하면 되죠. 그리고 그 공적인 역할은 이렇게 주먹국으로 그러니까 보좌해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은 공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거 누가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또 저기 문재인 정부 탓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김중숙 여사도 그 단골 디자이너 딸을 채용을 했습니다. 의상 담당으로 채용을 했고 심지어 뭐 그 경호원에게서 수영 강습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윤전추 그 헬스 트레이너를 채용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그 가급도 그랬지 않느냐. 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 가까운 나를 수행을 하고 또 또 특히 여성이니까 여러 가지 여성들끼리 또 그 해야 될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은 과거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 사람을 와서 관저팀으로 뒀거든요. 관저에서 생활을 해요. 그럼 관저라면은 사생활을 이렇게 좀 그 케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긴 건데 물론 이것이 나중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비선 논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비선.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가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도 막 데리고 오고 하면은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으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렇게 되면은 국정농단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최순실 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 쪽에서 최순실을 고리로 삼아서 탄핵까지 성공을 시킨 그 기억이 있어서 지금 저는 굉장히 무리하게 끈다고 봐요. 여러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적 채용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 그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관제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체 이야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청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거기 그러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세세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아, 그건 참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참여했는데 근데 왜 공교롭게도 그 기업이 코바마 콘텐츠의 전시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담당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수의 계획을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아, 저 업체 나고 왔는데니까 저거 하세요 했으면 상당히 문제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인데. 그,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상의 이유라고 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 더 이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뭔가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을 가지고 또 그 논란 확산시키는 그 속성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이 조달청 그 시스템에 올라와 갖고 2시간 45분 만에 뭐 저기, 그러니까 그, 낙찰됐어요. 그렇죠. 낙찰됐는데 공사지도 세종시예요. 그리고 발주처도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아니에요. 행정 안전부예요. 그러면 그 업체는 뭘 알고 어떻게 알고 거기 들어갔을까? 그것도 수익 계약인데. 그리고 아주 이 내밀한 공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팁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팁을 준 사람이 과연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 때문에 작동된 게 아닐까? 이것이 그러면 공정한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이 맞아? 라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빨리 털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걸 이 부분도 그냥 보안 때문에 말 못한다? 이, 그 잘 아시겠지만 네. 어떤 그 시공을 맡기거나 하려면은 그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수익 계약도 실적이 네, 있어야 수익 계약을 해요. 네. 그렇다면은 그 업체에서 그 어차피 간접 공사를 한다는 거는 다 알려진 거고 네. 그러면 본인들이 이 코바나 컨텐츠의 그 전시 시설을 시공을 한 이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을 써냈을 수는 있죠. 네. 그 써냈을 수는 있죠. 네. 그런 거 자기들 실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 실적을 보고 아 그러면 이런 경험도 있거나 해서 뭐 계약을 어떤 실무자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은 별개로 따져봐야 돼. 지금 완전히 그렇죠. 개입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아니 저는 개입을 했다 전제가 아니고 그러한 의혹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번 대선 휴가 끝나고 나면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자꾸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자꾸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공사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빌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집무실 공사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렇다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이걸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투명하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뭔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사적인 신분 인연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국민들 머릿속에 너무 괴로운 그 최순실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적인 인연, 친분 이런 것이 비선으로 가는 게 굉장히 쉽단 말이죠.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걸 좀 끊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매듭을 누가 꺼낼 거예요? 이 매듭을 누가 꺼낼 본인들한테. 근데 어제 연극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연극하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은 김건희 여사가 같이 부부가 같이 관람을 했는데 배우들과 사진 찍을 때 김건희 여사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저 전체 찍은 거 보면은 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변화하는 모습이죠. 변화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저도 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 예. 앞으로 변화하겠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자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의기 완전히 그 소침해지가지고 자꾸 이게 빠지려고 하는 안 보이려고 하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조용한 내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근진법사 같은 사람들 뭐 대통령 팔고 이게 뭐 입건개발사 한두 명입니까? 변호사 중에도 많아요. 나 윤석열하고 친하다고 제한대도 윤석열하고 친한 줄 알고 사건 맡긴 사람도 있어요. 좋네요. 그게 근진법사가 직접 뭐 윤석열 김건희한테 영향 미치가 청와대 지금 이거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뭐 세무조사 무마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본인의 문제고 그리고 이게 인테리어도 그래요.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옛날 인테리어 해보니까 참 잘하더라. 그럼 이게 한마디 있고 몇십억 그 얼마 되는 공사입니까? 20억짜리인가? 그 공사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옛날에 뇌물 옛날에 뭐 후원받아 뇌물 받았으니까 이걸 수위로 몰아주고 합니까?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뭐 예를 들어 한번 경험이 있으면 우리 코바나 때 해봤더니까 참 이게 공사 성실하게 잘하더라. 한번 이게 같은 조건이라면 한번 써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관저니까 자기가 살 집이니까. 그럼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업체하고 친한 사람이 인테리어도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엄청난 비리인 것처럼 근데 그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처럼 뭐 기업들 수천억 받아야 비리지
이게 지금 비리입니까? 아이 정의의 사법이 갑자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요즘 제 말은 이게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대통령을 너무 공격하니 네. 김건희 씨를 이게 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 협찬을 했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걸 주겠느냐고요. 잘하면 잘하니까 주는 거지. 근데 뭐 김건희 여사 잘한 거 하나 최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네. 그 건희사랑 팬카페 그 회장 사건 있을 때 사실은 이번에 손을 딱 쥐어주더라고요. 우리는 그쪽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문제를 느끼고 있다라는 건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저 뭐 그 정도 내가 아는 사람 할 수 있지 하지만 내 집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관저는 사실 다음 대통령도 또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살아야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건데 서정국 변호사 지금 하는 말의 취지는 너무 이렇게 조그만들 조그만 것들까지도 전부 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그게 목표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해봤으면 그때 대선 때도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나오는 논평 중에 한 6-4로 김건희 여사께 더 많았어요. 그 후보 본인보다는. 그래서 약한 고리가 있다고 해서 그 국민들의 감성에 막 호소를 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썼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배우자가 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의 작은 부분까지 계속 건드려서 윤석열 대통령 그 정권 자체를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한 점 억도 없이 처신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잘 쓰는 한자 성어에 의하면 이하부증관 아니에요? 아니, 한 번이라도 좌파나 진보 쪽에서 네. 김건희 씨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제가 보기에 칭찬해 준 적이 없죠. 뭐, 좌파라고 하긴 그렇지만 좌파든 박지원 전국정 원장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나토 가서 보니까 뭐 의상도 좋고 잘하고 있다고 윤호중 그때 원내대표 만개 웃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가면서 처음 3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아니 근데 지금 서정 변호사가 아까 관저 공사 부분 아까 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좀 그게 문제 그런 아니고, 식의 논리가 문제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아니 제 말은 협찬에 내 말하고 연관이 있는 게 이걸 제가 먼저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의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한 번씩 봐주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통제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하시죠 네. 일단 보리 음료수 한 잔 하시고 요즘 이게 공격이 얼마나 그러는 가랑비에 어쩌지니까 그게 알고요 미리 조심하자 청와대 국급 한 명 그것도 제가 보기에 몇 개 국은 넉통하고 실력도 있더라고요 아이 근데 자 그러면 청와대에서 공적 채용한 사람이 누구 한 명이냐고 청와대 딱 대통령 인연 때문에 제가 청와대 가도 사적 채용이에요 제가 윤석열 도와주고 방송에 편들어주고 하니까 내를 부를 거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라는 게 다 사적 채용이지 어느 나라 어느 청와대가 공적 채용하는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사적 채용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도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3명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풀려내서 인사 문제 이야기하고 또 해경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고 또 합참의장 청와대로 불러서 막 조사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 세 사람의 행정관의 공통점이 뭐냐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자 국회 보좌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대선 처리되면은 보좌관들이 캠프로 막 갑니다. 쫙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은 국민 세금에서 나와요. 국회의원 보좌관 이 사급 보좌관이면은 사급 21호봉이 일률적으로 가기 때문에 돈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고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성적인 사적 채용이지. 그 정말 견총동 원내대표가 말은 잘못했지만은 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 거기 행정 요원으로 들어갔는데 행정관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문제를 삼으면 이거 어떻게 대통령 이게 침소봉대하는 거죠. 사 교수님 하실 말씀 막 있는데 근데... 목구멍이 차오르고 있듯이. 아니 가그청 하더라도 맞죠. 사적 채용이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사적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적 채용될 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왜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그 가장 큰 기준이 뭐다? 대통령 부부하고 가깝다. 아니,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아버지 잘 둬서 아버지가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잘 아니까 그러면 가고 나는 진짜 분골 쇄신해서 나는 진짜 힘들 때 막 돌아다니는데 나는 안 가고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사적 체험 일종의 농공 행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체적인 기준 자체가 결국은 너무 대통령과의 사적 그 친소관계 때문에 자주 우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지금 논란되는 사람이 몇 명이죠? 한 5명 되나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의 인원이 400명입니다. 아, 400명인데 네. 문제는 지금 불거지는 그 지금 이거 논란이 되는 인사들이 전부 다 그런 식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특히 또 지금 대통령실의 요직에 계신 분들은 결국은 뭐 우리 서 변호사 잘 알듯이 다 검찰 출신인데 다 총장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 뭐 이 특수부 있을 때 다 자신의 측근들만 다 데리고 와서 쓴 거 아니에요? 그게 됐어. 아마 제가 한 말씀 검찰에서 무구할 제가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뭐 돼가지고 포장만 쳤을 때 사적 채용 제가 여기 국회의원 사적 채용 이렇게 뜨겁게 그럼 제가 국업 비서 여비서를 안 뽑는데 여러 명 1억씩 받는데 저 차재원 저 호영호자입니다. 차재원 형님 딸이 지원했다. 예? 자 그럼 여기 제가 10년 동안 차재원 선배 인품을 보니까 아 저 딸도 훌륭하겠지. 경력도 보니까 화려하네. 아니 근데 그 뭐 우리 딸이 만약에 제 말을 제가 채용할 때 국회의원들 9명 뽑는 건 국회의원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아버지하고 오랜 친분이 있다 보면 그 딸이 실력도 있어 보이고 제가 실력이 안 되면 제가 안 뽑아요. 아무리 부탁해도. 아 오늘 너무 이야기가 그러니까 너무 훈훈하게. 그런 마음이지. 30년 친구라가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뽑았겠어요? 아니 사적 채용 이야기가 너무 훈훈하게 모든 걸 이해하 모두 다 사랑하리 모두 다 이해하리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 캠프 생활 해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죽으라고 뛴 사람들 정말 많은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중에 예, 자리 간 사람들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줄 잘 선 사람들이 다 땡겨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못 간 사람들의 불만도 굉장해요. 사실 그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다 그런데 왜 지금만 그런 그러니까 역대 정권 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는 지금 정권이라도 아니, 역대 정권 다 그런데 그때는 다 조용하고 말이 없었는데 왜 이번에 유독 말이 많을까요? 그걸 프레임을 잘 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프레임을 잡고 아니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가면 그 그때 그 민주당 정치가 갈수록 각박해지는 거죠. 그때, 갈수록 정치가 각박. 그때는 이 검찰이라는 이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핵심 자리가 인사하고 부속실하고 이 총무 이쪽인데 이쪽은 다 과거 정치인들은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자기 가신들을 다 데려갔어요. 아, 뭘 맞습니다. 정치인 네. 가장 가까이 지내던 네. 가신들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가신이 없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검찰을 할 때마다 자기 개인사도 막 이야기하고 네. 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검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 이야기를 막 했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그걸 문제를 삼는 거죠. 아니 저는 아니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공격으로 그런 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가장 큰 건 아니까 일단 그 빌미를 준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 상당히 첩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각박에 돌아간다고 하면 그럴수록 더 그러니까 단속하고 기준을 세우고 공정하게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아 그거 아닌 것처럼 비치는 게 정말 어떻게 볼까요? 아니 저는 뭐 윤 대통령이 잘 되는 뜻으로 제가 아니,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같은 생각이라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저는 이하 동문 아 이하 동문이고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빌미를 안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많은 지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걱정스러운 소리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아 여기서 하나는 꼭 짚고 하는 게 뭐. 윤석열이는 공정, 정의, 상식을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더 공정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모든 거는 똑같은 공정 기준에 역대 정권을 비교를 해야지 윤석열은 공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너는 더 다른 정권보다 공정해야 돼. 이거는 좀 가혹하다. 저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주관적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공적인 잣대라는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관제 입찰 오혹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사적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사적 채용 갖고 막 한 시간 할 것 같은 분위기라 가지고 워워워.